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중고반에서 한국어를 배운 리몬입니다. 말씀 반갑습니다. 저 같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서울교육센터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. 저희 선생님께서도 그동안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중국반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은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잘 몰라서 긴장이 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어요. 하지만 이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많이 친해졌어요.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제 같던데 시간이 빨리 흘러갔네요. 매주 저희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짧은 시간인 하루를 보냈습니다.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. 배울 때마다 그 배운 것들을 써보고 싶었습니다. 제가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또한 공부하도록 동기를 모여야 합니다.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. 혹시 배움의 즐거움을 아시나요? 저에게는 새로운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기회,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, 인생에 새로운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제가 이제 한국어를 완벽하게 배우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. 여러분, 꿈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. 무조건 잡으세요. 앞으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친구들을 또 많이 사귀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